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2주 만에 뵙나요? 요즘 역시 이제 백두대간 촬영을 부지런히 다니고 있고 작업실에서는 스튜디오에서는 만인보 촬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뭐 시계반을 돌아가서 정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틈나는 대로 유튜브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 또 그리고 프로와 작가의 차이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들에게 개념 정리를 해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는 다 아세요, 그죠? 아마추어는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돈을 들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아마추어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도 프로 뺨치는 아마추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밥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프로는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밥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와 프로의 개념은 이제 그를 생계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 이걸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작가는 뭐냐? 작가는 약간 좀 달라요. 작가도 자신의 작품으로 생계를 구가하죠. 하지만 프로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의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자가 부탁하는 일, 또 그것을 사진을 소화해낼 만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준한 사진을 찍어서 제공하는 걸 프로라고 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럼 작가는 뭐냐? 작가의 입장이 되면요. 클라이언트를 배제한 상황에서 오직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순수한 목적. 사진이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진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옛날에 제가 찍었던 현각 스님의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19장의 사진이 있는데, 이제 상학원이 있었거든요, 이 책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상권의 표지였어요. 상권의 표지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진, 여러분 보시다시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자라고 하는 이 사진을 소모해줄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불교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미국의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철학과를 다니던 젊은이가 어떻게 해서 한국의 불교에 승치해서 한국까지 와서 승려 생활을 하고 있는가? 누구에게나 궁금한 점이잖아요. 그 궁금한 독자의 이해를 풀어주는, 이해를 돕는 그런 작업으로서의 제가 여기에 투입이 된 거죠. 이것은 전형적인 프로페셔널의 일입니다. 아마추어는 이런 일을 하지 않죠. 아마추어는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되니까, 그죠? 프로는 이것으로 촬영을 해서 사진이 책이 팔리는 대로 인쇄를 받는다든지 또는 매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독자를 만족시켜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독자를 만족시켜야 한다. 독자를 만족 플러스 알파를 더해줘야 한다. 이게 이제 프로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중에 하나죠. 아시겠지만 이 사진들을 보면 일반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의식, 일반 독자들이 보고 잘 찍었다. 와, 이 스님,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 스님 되게 정적이시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바로, 아, 이 스님이 스마일하면 이런 표정이 참 잘생겼네. 그죠? 이렇게 잘생긴 스님이 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셨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불러일으키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제공을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프로페셔널한 일이에요. 의뢰자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고, 또 촬영을 보여줄 만한 대상이 있어요. 대상. 독자라고 하는 대상이 있죠. 그 대상에 들이 보고 만족할 만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단히 교과서적이고, 독자들, 이제 일반적인 미의식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이 보았을 때, 와, 좋다. 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찍어야 된대. 이럴 경우에 제가 또 이게 좀 말씀드리는 것이 수준을 조금 낮춰서 찍어야 된다. 작가적 수준으로 가버리면 독자들이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준을 일반 미의식을 가진 독자들이 이해하기 좋은
교과서적인 사진을 찍어야 한다. 우리 한국 사회의 사진가들, 저명 사진가들 중에서도 대단히 교과서적인 사진을 찍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작품을 잘 파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 놓으면 독자들이 보시고, 아, 이 스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죠? 이 스님들도 담소를 나누면서 인생 장담도 하고, 그러면서 도에 대한 얘기도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스님의 생활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독자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있고 독자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떠나서 다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가 좋아서 찍는 사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스님에게 아주 좋은 사진을 찍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대상은 이 스님이 저한테 특별히 뭐 부탁을 한다 이런 것보다 이 사진을 볼 독자는 없어요. 독자는 없어요. 근데 스님이 좀 되게 안목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럼 스님이 보시고 좋아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또 맞춰서 촬영을 해요. 그죠? 여름에 선빵, 한여름에 선빵이에요. 한거 중인데 그걸 찍고 있어요. 이야기가 있죠. 드라마가 있어요. 이 마지막 사진 참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렇게 도를 구하고 참을 구하시는 스님도 연세가 드시고 저녁노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짧은 세월 안에 우리가 참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 그죠? 그것도 세월 앞에서는 쓰러져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되게 안목이 높으신 스님께 제가 선물 드리고 싶은. 스님은 스님 나름대로의 종교적 안목으로 선이라고 하는, 불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이해하시고, 저는 또 사진을 통해서 인생을 이해하잖아요. 그죠? 각자마다 보는 세상을 보는 창이 달라요. 스님은 선, 저는 사진,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스님께서, 스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사진들을 하는데, 뭐 독자가 없으니,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사진이죠.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신 사진이죠. 제가 뭐 택리지 요즘 찍고 있으니까. 이 사진은 클라이언트가 없어요. 의뢰자가 없습니다. 누가 나보고 이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의뢰자가 없으니 그 의뢰자가 부탁한 대상으로서의 독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을 왜 찍니? 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지금 우리는 고통받는 시절이었잖아요. 이 시절에 옛날 같으면 유럽 중세에 있었던 패스트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하도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명피해가 많이 나지 않았지만 옛날에 유럽 패스트는 뭐 유럽 인구의 반이 죽어 나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인간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싸움에서 꿋꿋이 살아내는 인간 군상, 특히 한국인의 모습을 제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가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뉴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찍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떤 이슈를 찍는데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유명해지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별로 그런 관심이 없고요. 인류 본연의 문제, 인간 본연의 문제와 생존의 문제라든지 삶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뭔가 충돌이 일어날 때는 대단히 관심을 표해요. 그래서 이것은 클라이언트도 없고 의뢰자도 없고 독자도 1년 그 의뢰자가 부탁하는 대상으로서의 독자도 없어요. 근데 왜 하느냐? 이 시대를 반드시 코로나 시대를 반드시 누군가가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작가로서의 의무감이에요. 누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한다고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루트 777에 촬영하고 그 경비로 쓰고 했던 비용이 전체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에 제가 이거를 펀딩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 3천 몇백만 원 정도가 펀딩으로 들어왔어요. 책 만드는데 3천만 원 들고
2천만 원또 경비 쓴거 2천만 원 적지 않았어요. 그러면 책을 만드는데 실제로 5천만 원이 든 거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이라는 적자가 났지만 제가 프로페셔널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행각 스님 사진이라든지 외부에서 돈을 버는 일, 프로로서 돈을 버는 일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작업, 해야만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의식 있는 행동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회수되느냐, 회수 안 돼요. 그럼 한국 사회만 그러냐,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록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은 대단히 개념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환자가 죽어나가고 있어, 코로나 검사를 맞고 있어,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바로바로 아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단히 난해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진은 사진이 갖고 있어야 될 것과 사진의 존재 본연의 것을 충실해 가면서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자를 의식해서 촬영한다기보다는 제가 추구하는 사진관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진은 독자의 그렇게 이해를 그다지 구하는 사진이 아니에요. 아까 행각 스님 사진 같은 것은 독자의 이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왜? 대상이란 게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일반적인 미의식에, 제가 되게 중요한 말 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미의식에 합당한 사진, 교과서적인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뭐냐고요, 이거. 툭툭 다 잘라놓고, 부처님도 잘라놓고 말이지. 응? 아무 사람도 하나 없고. 냉탕 이런 사진을 찍어서 뭐 하느냐. 근데 이 사진은 고성의 통일 전망대에 있는 사진인데, 북녘당을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남한에 있는 부처님 중에 북녘당 보고 있는 부처님 그렇게 없습니다. 고성에만 있다. 이게 뭐예요?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분단 국가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됐잖아요. 대단히 의미를 읽어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사진이에요. 지금 2022년도, 2020년대에 한국당 어디를 가보나요? 타워 크레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한국당은 천지 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를 지나서 한 20년 동안, 또 특히 근자 10년 동안 한국에 뭐 어디를 가나 타워 크레인이 있고 천지 개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하도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변화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근데 그 변화가 쭉 일어나고 있죠. 오늘 가보면 뭐 천지 개벽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 작업실인 달맞이에서 조금만 나가서 보면 해운대는 완전히 마천루로 천지 개벽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니고 20년도 안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럼에도 대단히 현대적이고 대단히 모든 이전의 사회가 동시에 둔갑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이분들 다 마스크 쓰고 운동한답시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자전거 한대 800만 원씩 주고 사서 자전거로 운동하던 그런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죠? 코로나가 있지만 그것도 굴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면서 인생을 구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죠? 그러면서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설악산의 배경이 보입니다. 이게, 아, 이걸 어디서 찍었더라? 하여튼, 설악산 넘어가는 고개에서 찍었는데, 이런 생각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스님이 자취배, 카페잖아요. 커피 파는 카페에 앉아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관령에 있는, 양떼목장에 사람들이 나와서 기념사진 찍고 있잖아요. 기념사진. 우리 보세요. 전부 전화기 쓰고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21세기 초반의 우리들의 모습은, 그죠? 이게 코로나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압축하라면요, 마스크와 핸드폰이에요. 그죠? 근데 누가 이 작품 사겠습니까? 이 작품을 누가 집에 걸어놓고 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작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니? 2020년대의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은 굴하지 않고, 그죠? 가족 간의 사랑, 개인의 취미, 또 끝없이 이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살아야 할 기본적인 인생의 삶을 구가하고 있다. 그래도 해 우리 밥 먹고 30대 밥은 먹지 않습니까? 그죠? 대관령 목장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추운데 정말 추웠어요 그때 그날. 올라갔던 안 추웠는데 내려올 때 춥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십시오. 아기 없고 그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바랑산 스카이워크.
아빠가 아기도 있고 여기 밑에 이제 유리잖아요. 그걸 얼마나 무서워요. 아기가 막 주춤주춤하고 있는 거를 아빠가 아빠도 무서운가 봐요. 그죠? 누가 사겠어요, 이 작품? 안 삽니다. 안 사는 줄 알지만 이 시대의 기록으로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형각 스님 같은 그런 사진을 안 찍고 이따구로 찍느냐. 형각 스님 사진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미의식을 가진 분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찍는 사진이다. 그죠?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을 감동시켜야 한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진은 뭐 때문에 찍느냐? 사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 존재 가치에 합당한 나의 개성으로 찍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의식 있는 작가고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고 없다 그러면 그냥 뭐 아마추어이거나 돈벌이 하는 프로이거나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맥락이에요. 그죠? 이런 사진을 꾸준히 찍고 있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돈도 안 되는 사진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사진으로 돈 벌어서, 그것도 생활비 벌어서 사진으로 돈도 안 되는 일에다가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찍은 사진 특징을 잘 보시면 전면에 사람들이 있고 중간에 도담산봉이 있고 너머에 우리의 풍광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풍광을 보여주면서 촬영하고 있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마추어는 자신의 시간과 돈과 노력, 열정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다. 프로는 자기가 하는 작업 행위가 생계를 유지하거나 돈을 벌기 위한 작업이다. 작가는 뭐냐? 의식 있는,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의식 있는 자신의 주장, 새로운 세계의 제안, 이것을 해나가는 사람이다. 저 같은 경우는 재주가 없어서 책을 내면 2천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해나가는 인간이다.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추어냐, 프로냐, 아마추어 프로와 작가에 대한 차이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개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저새 그게 제가 12,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6개월 만에 생기고, 그다음 잘안 느는데, 제가 사진 시장 자체가 작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취미 생활을 하지만, 또는 프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작가가 되기 위해, 의식 있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서 이런 활동이 제가 이거 한다고 해서 유튜브 한다고 해서 돈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쪽에 봉사활동이죠. 그렇지만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분들에게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